박성명의 뉴스클래스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클래스. 오늘 절대로 감정을 좀 누르고요.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예. 오늘 좀 흥분할 날인데 사실은. 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네. 독자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네. 정확한 얘기를 네. 예,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네. 자, 먼저 뭐 처음 정준석 얘기부터 하죠. 일본 침략으로 망한 건 아니다. 네. 하, 참 조선은 내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당신이 썩은 거 아니요?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요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야, 백성의 고요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데는 일본 제국지놈들인데.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하여튼 역사를 아주 외국 날짜입니다 그냥.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방금 그 얘기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했던 그 얘기가 네. 정확하게 이완용이 했던 발언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완용이가 당시에 직접 글을 기고한 것도 있습니다. 네. 아, 한일 합병을 성사시키고 난 다음에 조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성토하는 네. 스스로 고백하는 글이 나옵니다. 네. 이완용이 했던 발언이고 네. 이완용 발언 이전에 시대하라라고 하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교육과 식민지 어떤 그 역사관을 총괄했던 시대하라 교수가 있습니다. 시대하라 교수가 바로 이런 생각으로 이른바 식민지 사관을 정립을 해요. 딱 이런 사관이에요. 그 사관을 그대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은 이런 교육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까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정인각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 우리 근대사가 얼마나 왜곡이 됐고 조선 왕조가 어떻게 망했고 네. 일본이 당시 일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보다는 우리 할아버지가 당시에 보니까 뭐 면장이라면서요. 공준의 면장, 계룡면에 서기하다가 예, 면장됐다. 예, 이 면장 당시에 이 서기 정도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뺐습니다. 맞아요. 예.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물자를 뺏고 공출을 합니다. 네. 보내는데 누군가 네. 보내야 되잖아요. 예, 예. 보내고 또 하나는 사상 교육기라든지 일제 차량 교육을 시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네. 돈도 많이 받아요. 네. 그 최첨단에 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도 많이 받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자료에 군용 물자 조달 공출 업무. 아, 그럼요. 공출이라고 했죠. 전담이었습니다. 예. 뺏어간 거죠. 공출이라는 것은 네. 군사 원허 업무 네. 그리고. 국방 헌금 네. 이거를 담당했던 사람 네, 헌금 그렇죠 네. 그 지역에 따라다니면서 유지들 해가지고 반협박 또는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봐봐 뭐가 필요해 하면서 도와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비행기도 사고 뭐 물 뭐 전쟁 물자도 사는데 그 돈을 위해서 파쳤던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요거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쇼와 15년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40년이에요 맞아요 태평양 전쟁 딱 그 분위기입니다 맞아 이럴 때 정진석 할아버지가 일본말로 있죠. 일본말로 아 뒤에 얘기인데요. 네. 일본말로 보면은 대곡 정웅. 일본말로는 오타니 마사오 이렇게 관보에 조선 총독 맨 오른쪽에 있죠. 네. 조선 총독부 관보 제 사공 1호에 쇼와 15년에 이름을 창씨 개명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관보에 등재를 했고 밑에다가 네. 쭉 왼쪽에 보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확인한 대목까지 나옵니다. 그때 이때 1940년에 정진석의 할아버지가 계룡 면장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장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일본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뒤에 무슨 뭐 일본에 41년에 네. 41년에 이 양반이 일본 성지 참배단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예, 일단 1940년이고 성과를 올렸으니까 공적을 올렸어. 성지 참배까지 하고 네. 이게 이제 총룡운동이라고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 한국 신민함 운동의 일종이죠. 네. 그리고 일본 정신 함양 대정익찬 운동. 네, 네. 이거에 대한 시찰 목적으로 갑니다. 네, 네, 네. 아주 전형적인. 이때 이 최고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1937년에 이른바 중일 전쟁 때 그때 대부분 포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막 특혜 시찰단 또는 무슨 뭐 성지 순례단 가가지고 네. 황궁 옆에서 절도 하고 했던 절도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 정진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정권 때 경찰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총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무부 장관까지. 내무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이승만 정권 때
경찰을 했던 사람. 아, 그렇죠. 네. 이승만 정부는 경찰이라는 게 친일 경찰의 전형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권의 앞잡이였고 네, 네. 그 당시 경찰이라는 네, 것이. 네, 네, 네. 그다음 전두환 때는 또 민정당 국회의원까지 했고. 아이고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유는 정진석 의원이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남보다도 3배, 4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마치 할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아버지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인지 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겁니다. 자, 우선 뭐 정진석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또 잠깐 말씀 네, 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 네.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고 그 친일파의 후손과 후예들이 계속해서 불을 불리고 네. 권력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장악하면 우리 사회가 있고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겁니다. 네, 네. 윤석열과 정진석은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윤핵관의 저거 아니에요? 아니 공주 출신인데요, 뭐. 아 그렇구나. 아, 공주 우금치 전투의 야, 그 고장. 조항농민혁명 네. 우금치를 얘기하고 네. 어떻게 주소 듣는 모양이야, 네, 또 저걸. 네. 그 공주의 우금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말이 내가 왜 막말이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역사인식이 이렇습니다. 이완용 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하라 다이라라고 하는 식민지 교육 이후에 일제 식민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교정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본인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오 이게 잘못된 거야? 뭐야? 자 우선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거 한 번도 일본은 한국에 조선에 전쟁을 안 했다 이 말했습니다. 아 거짓말 완전. 우선 이거는 이제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가 어렵지 않게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청나라 이미 아산으로 와 있고 들어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예, 들어옵니다. 예. 그때 그런 조선은 가만히 있었나? 관련된 역사가 그 위에 일본이 식민지 사원을 주입하는 바람에 또 일제의 앞잡이 들인 대한민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역사를 배우고 하는 바람에 잘 모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관련된 역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아, 역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게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한국 사람이 쓰면 또 좌파 할 텐데 일본 사람 나카스카 아키라 일본의 양심적인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집중으로 공부했던 학자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경복궁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여기에 경복궁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가. 경복궁을 점령할 때 자, 그 내용에 보면은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1894년 바로 직전에 7월 23일 날 왕궁 점령 사건이 있었다. 일본 군대가 실제로 이거 보세요. 성벽에 우길기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요 그때 이거 일본 그림입니다. 이 우길기가 얼마 전에 뜬 거 아니에요, 독도문. 네, 그렇죠. 네. 됐죠. 네, 그 우길기 맞습니다. 네. 그때 이 우길기를 들고 고종이 있는 경복궁을 쳐들어갑니다. 군대 총칼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 얘기 관련해서 당시에 7월 23일은 이거를 사건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3시간 동안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요. 그때 저항했죠, 우리가. 일본 학자 쓴 겁니다. 전쟁이었다. 3시간 동안. 그래야 워낙 조선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왕궁이 점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학도 이 경복궁 침략 때문에 전봉준 장군이라 이런 분들이 동학을 2차 봉기를 일으켜요. 네.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침략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학 농민은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학군하고 일본 놈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고 전쟁이었거든요. 네. 뒤에다. 그렇죠. 동학 없어 정진석 의원도 무슨 우금치 얘기를 했는데 우금치 때 동학 농민혁명은 그 동학은 조선의 군대 아니었습니까? 조선의 백성들입니다. 조선 군대가 꼼짝도 못하니까 어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조선의 어병들이 이씨 고종하고 싸웠습니까? 그때 깃발이 보국아민이에요. 보국. 나라를 돕는다는, 지키는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럼 누가 싸웠습니까?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동학농민군은 일본과 싸웠던 사실 조선의 군대예요. 정식 계급이 있었던 군대가 아니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우금치의 농민들은 그러면은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거기 척외라고 나옵니다. 네. 척외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때 조선을 전복하는 게 아니고 보국입니다. 보국,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병도 결국은 조선의 병사였다는 겁니다. 싸웠던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금치 현장님 다시 가보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정진석이 예, 공주였습니다. 자기 고향이 있다면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을미사변 직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코정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 이 코정을 빨리 일본이 완전히 궁을 에워싸면서 일본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걸 빼내기 위해서 조선의 당시의 국내부하고 군인들이 코정을 구하기 위해서 경복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춘생문으로 쳐들어갑니다. 앞서 다른 문이 닫히는 바람에 경복궁 북쪽에 있는 춘생문, 지금의 그, 춘추관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신자가 나와서 문을 못 열어요. 담을 뜯어놨습니다.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그 당시 그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우리 군인하고 일본군 수비대하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1907년에 군대 해산했을 때 시가전을 벌이잖아요. 네. 그 MBC에서 했던 드라마에도 나와요. 시가전을 벌인다. 그들이 일본과 싸우고. 아, 근데 정미 사건, 정미 조의 그 이후죠. 네.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킨다고 이놈을 시키네. 그래갖고 나도 좀 그 얘기 쓰신다. 일본 놈들한테는 XX라도 충분하니까. 그래갖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무장투쟁을 벌려서 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우리 만주 독립군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회영 씨, 뭐 또 지청 정창군 다 그 출신들이에요. 정미어병이 그겁니다. 근데 전쟁을 안 했다고? 네네. 제 할아버지가 전쟁을 안 했겠지.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을 우리가 그냥 왜곡이 아니라 이 왜곡류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완용이가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병 조약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고백했던 진실. 우리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아무리 힘도 썼고 일본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데하라 다이라의 일본 식민지 교육을 예.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이거를 지금 정진석 의원이 2022년 오늘 또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지금 통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친일파 얘기가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왜곡된 역사가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가 그냥 뭔가 취지가 왜곡된 것이 아니고 또 말을 하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데하라류의 식민지 사관의 원조가 바로 이런 사관과 직결되어 있다. 그걸 아마 정진석 의원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 박사님 조금 더 우리 좀 가까이 갑시다. 이게 결국 가소론 이야기라 그랬어요. 네. 근데 아, 가소롭다 그랬죠. 네. 가소롭다. 사퇴하려니까 네. 가소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있고 지금 한반도가 지금 급격한 냉전의 중심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대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친화돼요 아주. 예? 공주, 예. 우금치.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은 말이죠. 네. 우리나라를 또 일본한테, 기시다 총리한테 뭐 그럴 일 못하겠지만 예? 이번에 한일 의원 연맹 있잖아요. 예. 위원장이 누군지 알아요? 정진석이에요. 정진석. 그거 가가지고 일본의 그 중진급 인사가 일본이 형님이고 한국이 아우라고 말해도 그냥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여기 다 다뤘습니다. 아, 예, 맞아요. 의원 연맹의 의원님의 한국 대표가 정진석이에요. 일본에 가서 그 말 듣고 와서 왔습니다. 보니까 맞거든. 일본이 형님이 맞거든.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자. 일본의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일본을 핵님이라 했던 사람이 8월 초에 에토 세이시로 일본 정계의 근본인데 일본은 확실히 한국의 형님뿐이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한일 의원연맹단은 제대로 항의하면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들 눈에는 왜 항의를 하지 맞는 말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런 비극이 지금 우리가 일본을 끌어들여서 통해서 독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바로 이런 생각에는 그게 왜 문제냐. 우리나라가 위급했는데 일본 군대가 도와준다는데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일본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끌어든다고 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에 가소롭다. 누가 가소로운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정진석이 사퇴 안 하겠죠. 사퇴시켜야 되는 거 사퇴하면 또 비대위 또 끌어들인대요. 예? 네? 아니 그건 비대... 걔네들 알아서 하는 거 관심 없어. 그렇습니까? 예.
비대위를 또 몇 표 끌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친일정당이나 마찬가지야. 이쪽은 진짜. 아. 이거 각종 법률안 입법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사퇴하지 마시고 이거, 예, 다음 총선 때 예. 심판 받으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마 국민들도 굳이 우리가 이런 걸 들춰내서 과거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제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또 갖고 오셨어요? 아, 예, 자, 예. 청일 러일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일본 사람 하라 아키라, 일본의 교수, 일본의 근대 정치서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자, 청일 전쟁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본의 조선 침략 사건이다. 아, 바로 청일전쟁 직전에 조일전쟁이 일어났다. 바로 7월 23일 전쟁. 있습니다. 전쟁이라 그럽니다. 일본 군대가 조선 군대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한국전쟁처럼 어마어마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 이미 우리는 군대가 사실상 무장해제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군대들은 이렇게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 학자가, 자, 이거 되겠습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개시 직전에, 그러니까 풍도, 7월 25일 날 서해안 풍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틀 전에 7월 23일 날 조일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걸 우리 사람들 잘 모릅니다. 정진수도 모를 거예요. 왜? 이런 걸 알라고 하지 않으니까. 알고 싶지 않겠지.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 가소롭다. 이완용에도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가소롭다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정진석 의원을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 아마 이렇게 정진석이 조용히 얘기할 때 사퇴하십시오. 네? 사퇴하시고 공주로 내려가십시오. 공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사세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예. 자, 정진석 의원도 썼던 글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았네요. 또 하나가 또 그래. 조선 왕조는 무능했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조선은 그렇게 있네요. 딱 그 밑에 더 밑에 봐주십시오. 한 방울까지 짜내다 망했다. 그 밑에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일전쟁 국군 예,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국군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딱 요 대목입니다. 자. 조선 왕조는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백성의 고혈을 짜냈고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와 싸웠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우리가 볼 때 와 일본 덴노헤이카 만세 일본 창패가 만세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옵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일본 차량이 얼마나 시보다도 더 위대한 일본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지 아 그래서 일본은 위대하구나. 대부분의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전향했던 사건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그래서 당시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조선의 신사가 꾸려지고 했던 역사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 정인각 그 양반이 말이죠. 일본까지 갔잖아요. 사찰단으로.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천황폐하 만세가 그랬겠네. 그랬겠죠. 절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왕조는 이렇게 문화가 쓰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일본은 국운을 걸고 하, 멋지죠. 국군을 걸고 청나라하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국군이라는 게 말이죠. 네. 부산이, 잠깐만 일본의 국군 아니야? 일본의 국군을 걸고 그렇지. 그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정진석이 스스로 자기 나라는 일본이라는 걸 인정한 거네. 자기 말해서 국군을 걸고 야, 일본이 일본의 국군을 걸고 아니 그걸 국군이라 그랬을 때 네. 그럼 정상적인 한군이라면 일본의 뭐 국군 이렇게 국군이라 그러고 이거는 봐주시다 그냥 일본의 국군을 걸고 일본은 그 일본의 국군을 걸고 이렇게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이 멋진 나라. 그래서 그때 조선인들은 일본 천황 만세, 일본 만세, 대동아 공영권 만세, 조선 망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과거에 그때 이제 경복궁 침략하고 그래서 네. 친일파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놈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고정을 네. 완전히 포위하고. 네,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정이 이제 아간 망명을 해서 아간 파천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황궁에서 이제 권력을 다시 잡을 때 이 친일파 놈들이 다 토까요. 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일본 토까요 다. 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가라 이거. 네. 정진석 씨 가세요 일본으로 네. 아예. 네. 일본으로 가서 예. 뭐 그 당시에 갑심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은 다 보니까 오 이게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 다 숨어듭니다. 그 타수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 10년 뒤에 다시
조선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또 일본의 압사 역할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불과 10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 후예와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서 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진짜 국운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 예, 역대급 네. 망언. 아침에 네.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예, 진짜 흥분했으면 네. 조용히 얘기할 때 사퇴하세요. 예, 내일 또 얘기하게 하지 말고요. 자, 우리 다음 주제도 해야죠. 네. 워낙 많아갖고 뉴스가 말이죠. 다음 주제는 YTN 네. 얘기 하나만 네, 하겠습니다. YTN 민영화 문제. 네, YTN 민영화 문제입니다. YTN 하면 뭐 저희도 출연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신뢰도 1, 2위를 다투는 뉴스통신사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논란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엽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한 발 앞서는 사람들은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 YTN 민영화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다수의 노조는 끝까지 싸워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민영화. 자, 이 YTN은 준공영입니다. 아, 30% 정도가 한전 마사회 이런 데서 그렇지, 이제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DJ가 살려놓은 회사거든요, YTN이. 네, 네. DJ가 그 당시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살려놓은 회사인데 네. 이제 이명박 때 그 지금 YTN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그 계속 돌렸잖아요. MB에 대해서. 네. 이명박이가 그때 YTN에 대해서 그 노동조합을 탄압해서 해고합니다. 네. 그때 그때 이제 MB에 측근이 사장으로 내려와가지고 YTN 사건이 터지고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최대 주주가 한전 KDN입니다. 공기업이죠. 공기업이 지분을 한 21.4% 이제 1대 주주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당초에는 이 재무 상황이 좋아서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앞으로도 수익이 난다는 보장 없는데 그 수익이 날 때까지 그럼 정리를 미루겠다는 거냐 하니까 한전 KDN이 최근에 YTN 매각을 추진하겠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살려고 하느냐 봤더니 민주당 조사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 경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제가 잘 아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YTN을 살려고 맞습니다. 그때도 한국 경제가 YTN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네네.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한국 경제 사장이 누구누구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 충암고등학교 아, 동기동창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갖고 뭐 친하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게 한국 경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 어떤 언론을 폄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 현대차, 삼성, SK입니다. 예. 네. 그쪽에서 보도체를 하나 갖겠다는 네. 거예요. 예.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한국 경제가 인수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팔겠다. 매각 내놓으면은 환경이 아마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매각을 하면은 지금은 YTN의 주식을 팔면은 당초 한전 KDN이 살 때보다도 주가가 지금 안 좋아요. 예. 그러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간단치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간단치 않고 또 하나는 한국 마사에도 지금 공기업이죠. 9.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안 판다 그럽니다. 안 판다 그러면 팔라고 압박하면 이거는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한전 KDN이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이 경영권 행사를 하려면 나머지 이 민간 대주주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다고 하면은 YTN이 어떻게 될까요? 친정부 방송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영화는 얘네들 방침이에요. MBC도 민영화 한다 그러고 네. YTN도 민영화. 네,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만 혹시나 민영화 하다가 이게 민영화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국 경제가 이거 살 수도 없고 사도 별로 이게 지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아니에요. YTN을 흔들어서 친정부 언론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니요. 한국 경제가 YTN 그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건 오래됐고요. 네. 아주 치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네. 그 한국 경제의 그 사장의
제가 잘 아는데 사장의 목표입니다. YTN을 민영화하는 거는. 예. YTN 기자협회는 YTN이 특정 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쌈 YTN을 민간기업에 대기업에 넘기려고 하는 정부와 YTN을 지키겠다고 하는 노조, 국민들과 그 싸움 어떻게 될지, 진짜 내가 할지 못할지, YTN을 친정부로 돌린지 못할지 지켜보겠습니다. YTN이 민영화되고 MBC가 민영화된다면 어떤 보도를 하겠습니까? 재벌들 보도, 대기업들 이해관계에 입각한 보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오늘 흥분은 안 하시고 이렇게 네. 책도 갖고 나오시고요. 하여튼 난 정진적인 사퇴 안 하면 계속해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네,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저 이재경 박사의 고생활정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